아, 이런 칸수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얘는 자, 이것도 많이 하면 안 돼. 기름이랑 광산, 광산이 그렇게 많이 여유가 없어요. 안드로이드. 자, 안드로이드 시대로 이제 진입합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안드로이드 갑니다. 뭐야? 인 마치나가 열렸대. 미치나? 잠깐만, 안드로이드 만드는데 이게 필요해? 칩. 칩은 지금 여유롭고. 아, 전력이 모자르구나. 이거 달아야 돼. 여따 달자. 아! 아, 이렇게 달면 안 돼. 하나 더 지울 거 못 지울 걸? 한수가, 그래. 됐어. 이 노래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냐, 얘들아? 나 이 노래 나 되게 좋아. 진짜 막 나라 망해갈 때 힘이 난다고 할까? 로스트님, 제 얘기 공감하죠, 솔직히. 이 노래 좋죠. 게임해보신 분들 이 노래 좋다 생각하실 텐데. 됐어. 확장을 시작한다. 됐어. 와, 이거 하나에 3이 추가되는데 20이 부족하면은 갈 때까지 가. 꽤 적어다 많이 나네. 레벨 개미치게 잘 올라, 진짜. 레벨이 미치게 잘 오릅니다, 여러분들. 레벨 미쳤어요, 지금. 자, 3. 지금 이거 만들 때 드는 게 칩이니까, 잠깐, 칩 공장 하나 더 만들고. 잠깐만, 확장할 수 있네. 이거는 그냥 확장하는 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게 아마 광산일 건데. 여기다 달아. 원자재는 무조건 풀로 그냥 뛰는 거야. 예, 자리 비우세요, 예. 당연히 되죠. 다음 팟은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있습니다. 많은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 채팅 좀 많이 합시다. 재롱 좀 많이 부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재롱은, 여러분들의 재롱은 하나같이 다 녹화됩니다. 말없이 보는 거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는 돼. 얘는 맨날 지 저게 안 되거든. 이게 좀 여유가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혼잣말 너무 하게 돼. 먹는 당 라쿠님 초콜릿 50개 감사드립니다. 채팅은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읽습니다. 드립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웃겨주시면
자연스럽게 읽게 됩니다. 이 게임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홍보를 드리네요. 유튜브에 1편부터 올려드렸습니다. 독도 구하기, 독도를 구해라 편, 독도 편, 헬 독도를 구해라 편, 그리고 헬 독도 발전기 해서 이게 서막의 1편과 2편을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보셨어요? 안 보셨죠? 와, 드는 게 뭐 쑥쑥 줄어. 이 정도까지만 해야겠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줄지? 어? 아, 전력. 오케이. 전력이 또 미쳤었네. 됐다. 됐어, 됐어. 뭐야, 눈깔이랑 이게 많이 부족하다는 건가, 지금? 아. 야, 눈깔 엄청 모자르네. 야, 그냥 눈깔 사이, 씨. 눈깔 다 사. 눈깔. 눈깔 40개 사. 저거 어차피 기간 끝나면 다 말해주더만. 연장하겠냐고. 저기서 발전해서 언제 눈깔을 갖고 오겠어요? 다른 데서. 빡세죠, 너무. 어, 그 와중에 레벨업. 좋아. 자원 많이 줬어. 매그너나이트. 매그너 타이트인가? 그 다음에 이 자원 있으면 사옵시다. 어, 얘도 이거 파네? 야, 얘한테 다 사, 그냥. 얘한테 모든 거 다 삽니다, 그냥. 어, 얘한테. 지금 내가 뭐야. 아, 그냥 한 이 정도 사. 주가 폭탄 맞아, 그냥. 주가 폭탄 맞고, 어. 이 정도 사. 주가 미쳤다, 씨. 주가 미쳤어. 그냥 이 정도 저거 하고. 나 마이너스 16. 다른 섬을 산 게 아니라요. 얘네들이 저절로 저한테 온 거예요. 어? 이거는 이건 얘가 없다. 이건 얘가 없어. 달로 갑시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제가 하는 팁 하나 드리자면 초보이시면은 북극에서 자원 빼오지 마세요. 다른 섬도 살 수 있대요? 그거는 레벨이 오르면 이제 개발되는 걸로 아는데, 뭐 따로 돈 주고나 사, 돈 주고 사서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이게 또 80이 필요해. 아, 이거 확장. 자, 뭐야, 이거 추가적으로 다른데 이게 오르질 않네? 그쵸? 어? 이걸 다는데 오르질 않아. 야,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아, 야, 전력, 씨. 야, 전력이 많이 됐어, 씨. 미친. 야,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전력 미쳤는데 저게 전기 지급이네.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도 7이네. 아예 그러니까 저거 자체 건물이 있어야 되네. 어, 아예 저거 자체 건물이 건물을 하나 해야 된다. 아, 로스트님 돈 주고 살 수 있대요? 안 살 거라고 전해주세요. 여기 있고. 아, 이거 하나 더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쫙쫙 떨어져줘야 되고. 그렇지. 야, 웬만하면은 솔직히 얘한테 대출 받는 게 낫다. 어, 웬만하면 진짜 얘한테 대출 받는 게 나아. 얘 이거를 막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잠깐만, 얘네 얘도 이게 필요하네? 두 개? 세 개 줄게. 레벨 40 됐는데? 아까부터 무슨, 야, 인구수가 엄청 성장하나 봐. 우와, 방금 40 됐는데, 야, 인구수 성장 속도 봐, 씨. 와, 야, 20%는 벌써 된 것 같은데? 그치? 엔딩 가나요, 오늘? 아! 아, 그 와중에 한 바퀴 또 돌았네, 또 돈. 아, 이거 딱 기회를 봐서 이건 지었어야 되는데. 유튜브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적절하게 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돈이 다시 한 바퀴 돌았을 때, 와, 주가 회복선 장난 아니다. 유튜브에는 1편부터도 올려드렸으니까요. 지금 아, 얘네가 전기를 필요로 해. 지금 얘네들이 여기 독도가 지금 보면은 이거를 지금 필요로 해. 달에서 이걸 갖고 오길 바래. 지금 마이너스 13이잖아 이거를 갖고 오려는 거야 지금 계속. 그렇지. 이 게임 이해하려면은 진짜 구독해야 되고, 구독해서 차근차근 보는 거 진짜 리얼 추천. 그렇지. 이것만 갖고 오라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자, 갑시다. 자, 최종 테크트리 탔어요. 스페이스포트 4단계까지 탔습니다. 자, 다 했다. 그치. 자. 추가 미션 다, 저, 완벽하게 나온 거 아니야, 이제? 자, 이제 뭐야. 어, 끝났는데? 지금 여기서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어, 그치. 안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이게 메인이야? 이거? 일하느라고 횟수가 따져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게 좀 어떤 게임이냐? 아, 이제 나오네. 잠깐 정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주에서 하는 심시티 도시 건축 게임 같은 건데, 이게 뭐냐?
다 입주민입니다. 1단계 입주민들, 2단계 입주민들, 3단계 입주민들, 4단계 입주민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건물들 보면은 이거는 3단계까지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점점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요구사항들인데 이것들을 충족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도 좋은 건물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거 충족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수력발전소 아니죠 이거는 물 그리고 무슨 뭐 종교 같은 거 이런 거 다 짓는 거 다 역할들이 있어요. 이거 와인 만들고 이것도 뭐 눌러보면은 무슨 뭐 약품 같은 거 만들고 이거 보면 음식 같은 거 만들고 다 이런 거예요. 그니까 이게 하나하나 잠깐만 개 같은 거 뭐야 이거 정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야 이제 이런게 지금 요구사항이에요. 아 우린 너무 정보 많이 필요하다 정보 좀 달라 이거거든 지금. 저는 어떻게 하냐 주로 그러면 나가 꺼져라 바로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보여줘요. 꺼지세요. 여기서도 정보를 요구하는 됐어. 그러면은 이제 자리를 하나 만들고 딱 개 같은 거 씨. 옮겨. 그러니까 그냥 애 돌보는 게임이라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도 뭐 이어져 있지만 다 치워버려. 됐어. 뭐야, 또 설계도를 얻었잖아. 스타디움 레벨 42. 자, 야, 이거 설마 얘네들 스타디움 요구하는 거 아니겠지? 잠깐만. 아 잠깐만 얘네들 길이 없어서 이래. 뭐야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왜? 이랬는데도 정보를 요구한다고? 아 여기가 아니어졌네. 됐다. 이거 설마 얘네들 스타디움을 여기다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 자 지금 많이 발전하면서 소외된 층들이 되게 많아졌네 지금. 그니까 이렇게 지었으면 안 됐어. 이게 맨 처음이고 그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주택단지는 주택단지대로 해 지금. 와 창렬났어. 난이 났는데? 이거 요구사항들 장난 아닌데 이거? 어떻게 주가가 떨어졌지? 스타디움이고 뭐고 지금 못 찾겠지 왜? 알겠네. 자, 이걸 또 어디다 지워줘야 될까? 그 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